2021년 4월 28일 수 0시부터 봉담송산 고속도로 이용하세요. 17년 4월 착공민자 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 최단기간 4년 개통 이천에서 오산에서 양평 구간도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 예정 경기 서남부권 교통환경 개선 연간 843억 원 물류 비용 절감 국토교통부 장관 직무대행 윤성원은 4월 28일 수 0시부터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263km 중 봉담송산 구간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봉담송산 고속도로는 경기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에서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 도로로 총 연장은 18.3km이다. 지난 17년 4월 착공 이후 총 투자비 약 1조 3,253억 원을 투입하여 4년 만에 개통하게 되었다. 이번 노선은 수도권 제2순환선의 경기 서남부 지역 단절 구간을 연결하고 평택 시흥 고속도로 마도 JCT 서해안 고속도로 팔탄 JCT 동탄 봉담 고속도로 화성 JCT를 이어주는 노선이다. 김포에서 파주에서 화도에서 양평에서 이천에서 오산에서 봉담에서 송산에서 안산에서 인천 총 263km 평균적으로 5년 소요되는 민자 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 최단기간 개통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망 구축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이 특히 해당 노선은 남북축인 평택시흥선, 서해안선을 동서로 연결하여 동탄 봉담선까지 이어줌으로써 남북축 위주의 고속도로 간선망을 보완해 수도권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경기 서남부 지역의 동서간 이동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서오산 JCT 송산마도 IC 주행시간 26분 단축 40-48분 거리 8.3km 단축 34.8-26.5km 또한 화성 지역의 동서축 연결 도로 국도 지방도 의 출퇴근상 습지 정체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진입을 위해 지방도로 이동하던 대형 물류 차량들의 감소로 교통 흐름이 한결 여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봉 매송간 도로 백학 내리 30.7%, 지방도 322 서신 남양 30.7%, 지방도 313 비봉 남양 24.8%, 감소 경기 서남부 지역은 수도권 물류 수송을 위한 화물차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교통 흐름이 원활해져 연간 약 843억 원의 물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차 통행 비율 전국 평균 27.7%, 봉담 송산선 30.3%, 평택시 흥선 45.6% 또한 주변 도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동탄 신도시, 송산 그린시티, 남양 뉴타운, 화성마도 산단 등 화성시 주변의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추가 교통 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전 구간 주행시 2,300원으로 우리부가 18.8월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제정고속도로 수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개통 초기 위험 구간 관리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특수차량 TSCV, 트래픽 세이프티 체킹 비히클을 이용한 교통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고정식, 이동식 카메라 내 개소 등 과속 단속 장비 확충에도 노력하였다. 3. 주요 나들목, 영업소, 터널 입구 등 제설 취약 구간에 원격 조정 자동 염수 분사 시설 8개소를 설치하는 한편 터널 출구부 RWIS 시설을 구축하여 기상 상황 및 도로 노면 정보를 전광판에 사전 안내토록 하였다. RWIS 로드 웨더 인포메이션 시스템 도로 기상 정보 시스템 아울러 원톨링 시스템 무정차 통행료 납부 시스템 도입으로 제정고속도로와 주변 민자고속도로 연계 이용 시에도 요금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게 하여 통행료 납부를 편리하게 하였으며 운전자들의 휴식 공간을 위하여 양방향의 졸음쉼터 각 한 개소를 설치하였다. 남양 졸음쉼터 주차 면수 26대 화장실 여성 화장실 비상벨 방범용 CCTV 등 한편 국토교통부는 교통편의 증진,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투자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민간의 여유 자금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해 국가 재정을 보완하는 한편 신속하게 간선 도로망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2021년도 민자 도로 건설 지원 예산으로 2,654억 원을 편성하여 건설 중인 사업의 적기 준공을 지원하고 실시 협약 체결 및 협상 중인 사업의 경우 조속히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 착공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건설 중인 민자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 2000오산 22.03 포천화도 23.12 남북 2축 광명 서울 24.5 평택 부여 24.12
협상 중인 민자 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 용량 증대 서창 김포 단절 구간 연결 오산 용인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개통으로 경기 서남부 지역의 동서 지역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4 나머지 구간인 이천에서 오산에서 양평 구간도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권영일 주무관 044-201-389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일 봉담 송산 사업 개요 사업 개요 사업 구간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사업자 경기동서 순환 도로 주식회사 한화건설 등 아홉 개사 사업 방식 PTO 준공시 소유권 국가 귀속 30년간 운영 연장 18.3km 4차로 투자 비 1조 3253억 원 민간 5951 건설 보조 252 보상비 7050 건설 기간 48개월 2017.04 tilde 2021.04 주요 시설물 분기점 3개소, 나들목 4개소, 졸음 쉼터 2개소 추진 경위 07.06. 22 봉담 송산 고속도로 사업 제안서 제출 16.06. 27 실시 협약 체결 사업 시행자 지정 17.02. 08 실시 계획 승인 17.04. 28 착공 공사 기간 48개월 기대 효과 남북측 위주의 고속간 선망을 보완하여 수도권 전지역 접근성 개선 서울산 JCT 송산마도 IC 주행시간 26분 단축 40-48분 거리 8.3km 단축 34.8-26.5km 경기 남부권 과밀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담당 및 연간 약 843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